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강미은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정말 파웰 변호사 표현처럼 소방호스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틈틈이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웰 변호사가 트럼프 법률팀의 멤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발표 이후에 제가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뉴스맥스와 NTD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께 그 내용 전해드릴게요. 먼저 뉴스맥스입니다. 뉴스맥스 앵커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트럼프 법률팀은 지난 금요일의 법률팀과 굉장히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월 변호사가 이제 더 이상 그 법률팀의 멤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트럼프 법률팀이 파월 변호사와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자세한 얘기, 그 뭐 내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변호사가 토요일 날 뉴스맥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조지아 주지사 있죠. 브라이언 캠프. 이 사람이 도미니용 보팅 시스템 이걸 들여오면서 뇌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뉘앙스를 살짝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토요일의 파월 변호사 인터뷰, 뉴스맥스 인터뷰가 완전히 익스플로시브, 폭발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변호사가 조지아주부터 내가 블로우업, 손 봐주겠다 라고 했던 것, 그래서 이 주지사의 뇌물 관련 발언,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지아의 하원의원, 공화당 하원이죠. 조디 하이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이스 의원은 공화당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아주 의원인데요. 자, 파웰 변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파웰 변호사가 그 조지아주 주지사의 뇌물 관련 이 언급에 대해서는 백업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이걸 다 파헤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왜 이렇게 러쉬, 급하게 아니다 아니다 라고 지나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좀 다뤄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자막 못 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급하게 방송 듣고 제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 메모 내용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NTD 뉴스도 이 소식을 방송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월 변호사가 트럼프 법률팀의 일원이 아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들을 또 자세히 보도를 하네요. 린 우드 변호사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린 우드 변호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드니 파월과 나는 매우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same client,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른 different legal battles, 다른 법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위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there are no coincidences, 우연이라는 건 없다. coincidence, 이게 우연이잖아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everything is planned, 모든 것은 계획이 되었다. stay strong in your faith, 당신의 믿음에 신뢰를 가지고 굳건하게 버텨라. be patient,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플랜되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또 NTD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드니 파웰이 12시간 동안 트위터로부터 제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글을 올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마이클 플린 이 쓰기를 자 시드니 파웰은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한다. 그래서 she's staying the course. 그녀는 가던 길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massive deliberate election fraud. 엄청나고 고의적인 deliberate 고의적인이잖아요. 선거 사기에 대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 사기가 프레지던트 트럼프 그리고 다른 공화당 후보로부터 국민들의 투표를 훔쳐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헤치고 싸우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 날렸네요. The media is just as corrupt as election itself. 미디어가 선거만큼이나 지금 부패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디어나 선거나 다 부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요. 이제 그 트럼프 법률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좀 주시를 해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짜뉴스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가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었는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 아닌 거는 정말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기소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포토샵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조지 소로스가 미 대선 부정 개입 혐의로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되었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소스를 보면 누가 이 얘기를 먼저 처음 했는가 하면 yournewswire.com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면 그럴듯한 뉴스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이 yournewswire.com 이 웹사이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조지 소로스가 미국 시간으로 11월 23일 필라델피아에서 부정선거 연루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가 돼서 현재 구금 상태에 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소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신원 도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 부정, 컴퓨터 파손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FBI가 지금 소로스를 신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FBI는 조지 소로스의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면 도미니언 투표와 관련된 선거 간섭 혐의를 반영해서 기소가 추가될 거다. 뭐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아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다 라고 썼습니다. 인디펜던트 집어보시면 Fake Conspiracy Theory 라고 하면서 가짜 음모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체포되었다 선거 개입으로 체포되었다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진짜 가짜 뉴스인가 아니면 언론이 무슨 증거가 있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웹사이트 자체가 사실 뭐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웹사이트더라고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의 증거로 내놓은 게 포토샵 된 기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장이 실제로는 예전에 있었던 러시아인들 6명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실제 기소한 그 기소장을 살짝 포토샵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6명의 러시아 사람들을 그 선거에 관련해서 malware, spreading malware,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무슨 기소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짜 기소장입니다. 보면 United States of America vs. George Soro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filed 밑에 날짜 보시면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riminal number case 여기 316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진짜 기소장 포토샵 되기 전의 기소장을 보면 여기 United States of America vs. 그리고 6명의 러시아인들 이름이 있습니다. 뭐 안드리엔코,
프롤로프, 코발레프, 무슨 이렇게 이름 발음 못하겠는데 여섯 명의 러시아인들 이름이 있고 여기에 똑같이 크리미널 넘버 해가지고 316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날짜 보시면 filed 2020년 10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짜 기소장을 조지 소로스 이름으로 딱 바꿔서 페이크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토샵이 된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리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드니 파월의 입장 나온 거 전해드렸고 조지 스로스가 체포되었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 명백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 있으면 틈날 때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